또 있습니다. 요 녀석들도 요렇게 생겼습니다. 핫본이 또 있습니다. 캡틴 파스마가 또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많이 샀냐. 자, 이번 시간에 해볼 피규어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스타워즈 핀과 스톰트루퍼들 되겠습니다. 짜잔! 핀 자체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원래 스톰트루퍼 출신이고 FN2187이라는 원래 군번이 있었죠. FN2187 너무 기니까 이제 이름을 핀이라고 지은 그런 주인공 되겠습니다. 존 보에가의 얼굴이 이렇게 보이고요. 피규어입니다. 그리고 뒤에 스톰트루퍼가 보입니다. 뒤에 같이 나오는 이 스톰트루퍼는 대결을 했었던 스톰트루퍼였을까요? 아니면 초반에 동료인데 전사하는 그런 스톰트루퍼였을까요? 자, 한번 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대결했던 스톰트루퍼네요. 여기 딱 보이니까 이렇게 대결을 했던 고 스톰트루퍼도 함께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루즈들도 많이 들어있고 두 마리가 누워있습니다. 딱 한 마리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워즈 789편은 조금 나름 센세이션했죠. 스톰트루퍼가 사실 병사들 중에 한 명이고 엑스트라급이었다면 이번에는 주인공을 스톰트루퍼로 기용을 하는 아주 과감한 선택을 합니다. 오, 좋아요. 네, 아, 너무 좋습니다. 살짝 살이 좀 찐 듯한 느낌도 조금 있는데 똑같습니다. 굉장히 똑같고 살짝 살이 쪘다라고 생각됐던 건 에피소드 9 라이즈 오브 스카이워커에서 조금 살을 뺀 것 같아서 그렇고요. 이때 영화를 보면 비슷한 느낌이 맞는 것 같습니다. 목의 디테일, 귀의 디테일, 요 헤드 까까머리 디테일들도 굉장히 좋고요. 입술이 두꺼운 부분, 눈이 초롱초롱한 부분, 진한 눈썹 부분, 커다란 콧방울 부분 다 완벽하게 표현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이 자켓은 타이파이터를 함께 타고 탈출하던 포 다메론의 자켓이죠. 이거 덕분에 또 BB-8도 만나고 레이도 만나고 하니까 많이 가족이 좀 해진 느낌이 있는데 이게 지금 중고여서 고김이 많은 건지 아니면은 웨더링으로 표현이 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풀어져 있는 건 묶어주면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풀려져 있는 이유는 팔이 하나가 더 들었어요. 그래서 라이트 세이버가 달려있는 이 팔을 꼈다 뺐다를 하다 보니까 여기를 풀어놓으신 것 같아요. 벗겼을 때 이런 부분들 근육들이 좀 보이죠? 역시 훈련을 받아가지고 한번 벗겨보면 이런데 복근들이 살아있습니다. 가슴 부분도 이런 부분들이 조금 도드라지는 부분들도 표현이 되어 있는 핀 되겠습니다. 면바지에 구두를 신고 있는 보시면은 발목 연장 핀이 이렇게 되어 있죠. 저도 이거 중고여서 설마 이거를 뭐 커스텀해서 주신 건 아니겠죠? 이렇게 다리가 좀 걷었을 때는 여기가 지금 투명한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양말 루즈만 끼워줘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양말이라고 해서 발부터 시작되는 루즈가 아니고 그냥 원통형으로 생긴 것들만 이렇게 넣어주면 양말 루즈가 되는데요. 여기다가 꽂아주면 살짝살짝 보일 때 디테일하고 조금 더 완성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키가 좀 커 보이는 듯한 느낌의 핀이고요. 관절을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면 옷을 입은 피규어답게 자유도는 조금 높은 편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상체는요. 허리도 뒤로는 좀 젖혀지고 앞으로는 조금 가동의 제한이 있습니다. 옆으로도 살짝씩은 있고요. 레이만큼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구부림이 있습니다. 레이보다는 확실히 조금 덜 움직이죠. 양쪽 다리 벌림도 요 정도 반란군의 스탠드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세워주면 되겠고요. 자, 일단은 핀이랑 함께 또 봐야 되는 게 우리 BB-8과 레이 되겠죠. 우리 주인공들을 같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울리는 듯 또 다른 두 녀석인데요.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도대체 핀이 레이에게 하려고 했던 말은 무엇인지 떡밥이 그래도 어느 정도 풀렸는데 그것만큼은 또 떡밥이 회수가 안 됐었던 그런 뭔가 찜찜한 결론이 하나 있다면 저는 그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뭔 말 하려고 그러니 얘한테. 그리고 보시는 스톰트루퍼. 아유 좋습니다. 이 스톰트루퍼는 퍼스트 오더 스톰트루퍼죠. 스타워즈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구형 스톰트루퍼 디자인과 신형 스톰트루퍼 디자인이 좀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신형이 더 예뻐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클래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죠. 자, 스톰트루퍼입니다. 퍼스트 오더의 스톰트루퍼의 헬멧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파란빛의 원래 앞에 이런 게 있었던 구형과는 다르게 심플해졌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조금 더 이렇게 유선형으로 되어 있고 뒤에도 보시면 대부분 여기 차고 다니는 이 부분들이 있고요. 탄창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중고기 때문에 뭐 약간 이런 생채기들은 좀 있고요. 신발까지 잘 신는 모습들. 신기한 건 이런 무릎 구부림 그다음에 팔꿈치 구부림 할 때 안에 그림 그릴 때 물통처럼 되어 있는데 뭐 늘어나진 않습니다. 무릎도 이 정도의 구부림 생각보다 많이 구부려지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꽉꽉 끼기 때문에 많이 움직여지진 않아요. 자, 스톰트루퍼도 같이. 어머! 언제 발이 빠졌대? 네. 아,
발이 여기가 굉장히 헐겁습니다. 굉장히 잘 빠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깨지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이런 종이나 이런 비닐 등을 이 안에 조금 끼워서 같이 꽂아주면 그래도 그냥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금은 빡빡하게 들어갑니다. 뭐 임시방편이고요. 조금은 빡빡해집니다. 이상훈의 꿀팁! 그리고 이렇게 퍼스트 오더에 마크가 들어있는 육각 스탠드입니다. 휘는 이렇게 가방과 이렇게 총이 있고요. 여기 스톰트루퍼는 방패와 블라스터가 들어있습니다. 이 가방들도 열릴 수가 있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기지를 폭파할 수 있는 폭탄들을 넣는 그런 장치인 것 같습니다. 여기 다 들어있어요. 폭탄들 넣는 거. 추바카와 한솔로까지 같이 또 이렇게 해가지고 설치하러 갔었던 기억들도 나고요. 이런 식으로 8개 루즈를 다 넣어주고 닫으면 나 안에 폭탄이 있어요 라고 보이게 되어 있고 똑딱이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을 이렇게 닫아주면 잠금이 되고요. 크로스백으로 맬 수가 있게 되어 있네요. 잠궈준 상태에서 이렇게 크로스로 매게 되어 있고 총도 움직임은 없어 보이고 이렇게 고정형의 빨간색 포인트 앞쪽 이렇게 살짝 뾰족한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앞에 또 이렇게 약간 뾰족하게 생긴 건 살짝 촌스러운 것 같긴 한데 개머리판 같은 게 열릴 것 같았는데 그렇진 않고 고정형이고 멜빵 끈도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빠지는 거 당황하지 않고 다시 여기에 꽂아주면 되겠죠. 왜 너 로즈랑 왜 뽑혔어?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레이의 라이트세이버가 핀도 사용을 하잖아요. 여기는 건전지를 넣으면 불이 들어오는 라이트세이버 손잡이 그리고 그냥 손잡이와 라이트세이버의 파란색 빛이 나는 광선 부분들을 표시해줬습니다. 핀은 스톰트루퍼 출신이잖아요. 근데 제다이의 어떻게 보면 성역이라고 할 수 있는 라이트세이버를 든다는 거에 반감이 좀 있었고 조금 어색했는데 어쩔 수 없죠 뭐. 들으면 드는 거지 뭐. 이걸 빼서 여기에 꽂아주면 라이트의 불이 하이!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는데 야 이거 너무 약하다. 이렇게 약하면 건전지를 바꿔 끼워줘야 되겠죠. 와 벌써 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야 라이트세이버 파란색이 제가 봤던 6분의 1 스킬 중에 제일 파랗고 제일 찬란하게 들어오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손은 이렇게 살짝 펼친 손 한 쌍 그리고 주먹진 손 한 쌍 라이트세이버나 이런 부분들을 잡을 수 있는 손 한 쌍 총을 잡을 수 있는 손 한 개에서 핀 손은 총 7개가 들어있고요. 스톰트루퍼는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뭔가 잡을 수 있는 손 한 쌍 외에 총을 잡는 손 한 쌍 그리고 이렇게 손을 살짝 구부린 손 한 쌍 주먹 쥔 손 한 쌍 이렇게 펼친 손 한 개에서 총 손은 9개가 들어있습니다. 한 쌍이 더 많이 들어있네요. 스톰트루퍼의 무기는 이렇게 기본 블라스터 외에 방패 아까 보여드렸었죠. 이렇게 팔에 찰 수가 있고 블라스터는 이 정도까지만 움직여지는 것 같고 탄창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떼지지는 않고 조심스럽습니다. 왜냐면 제가 전에 이거 만지다가 이거 부러뜨려가지고 이거 외에 마지막 전투신에서 만날 때 이렇게 촥 펼쳐서 드는 그 무기 있잖아요. 그 무기들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사용을 하지 않을 때는 이런 식으로 꽂아서 닫아줄 수가 있게 되어 있고 사용을 할 때는 가운데 있는 이 핀을 빼서 긴 핀이 하나 더 들었습니다. 조금 더 긴 핀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꽂아주면 더 벌어진 듯한 느낌이 되고 여기에 이펙트 파츠까지 이렇게 끼워주면 근사한 무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멋있는 무기가 됩니다. 닫을 때도 긴 핀 대신에 이 짧은 핀을 바꿔 끼워주면요. 이런 식으로 아주 짧게 들어가게 됩니다. 아, 이 무기 굉장히 개인적으로 멋있는 것 같아요. 평소에는 여기다가 이제 달아주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그래? 진짜로 대박. 여러분, 이게 자석입니다. 그냥 이렇게 붙어요. 그냥 딱 붙어서 얘 쓸 때는 이제 얘를 꺼내서 얘는 여기다 넣고 얘는 붙여주면 되고 와 신박한데요? 방패는 쉽죠? 찍찍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서 찍찍이로 고정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딱 되면 방패가 고정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멋있다 멋있어. 자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블라스터를 딱 붙이고 이렇게 하면 스톰트루퍼가 모습을 드러내고요. 핀에 팔을 빼서 라이트세이버를 끼는 모습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와 이제는 좀 많이 발전한 것 같아. 광선검 색깔이 이제는 여기 보이실 정도로 많이 뚜렷해졌어요. 하지만 포징 실력은 더 흐릿해지네요 점점.
아니 이게 약간 변명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얘가 아래쪽을 좀 잡고 있어서 이 아래쪽에 손을 하니까 좀 뭔가 길게 잡는 느낌이 좀 있긴 한데, 아무튼 핀과 스톰트루퍼 합본을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만 보여드리면 이상훈 TV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스톰트루퍼 퍼스트 오더 버전들을 몇 개 더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스톰트루퍼 합본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 녀석들도 보여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스톰트루퍼 합본은 좀 더 큰 포가 하나 더 들어있는 녀석이 있고, 그리고 또 스톰트루퍼 오피서와 스톰트루퍼가 들어있는 합본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빨간 안장을 차고 있죠. 그 녀석이 오피서 되겠습니다. 자, 비슷합니다. 다 비슷한데 쌍안경 루즈도 좀 들어있는 게 또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스톰트루퍼의 스쿼드 리더도 있습니다. 얘는 또 이렇게 하얀색 완장을 차고 있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뒤에서 보면 다 똑같습니다. 예, 다 똑같이 생겼는데 탄창 하나 차고 있는 느낌, 완장 하나 차고 있는 느낌, 탄띠를 하나 더 메고 있는 느낌. 이렇게 해서 스톰트루퍼의 이 졸개들은 6마리를 가지고 있고요. 오리지널 스톰트루퍼. 그리고 이 녀석들을 또 지휘하는 캡틴 파스마가 또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많이 샀냐. 이 녀석은 은색 크롬으로 되어 있고, 기본적인 스톰트루퍼들이 블라스터에 그냥 한 방에 다 나가 떨어지는데 캡틴 파스마는 영화상에서는 어느 정도의 블래스터는 튕겨내는 정도의 방탄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키가 이 녀석이 좀 더 큽니다. 여성분이었고 핀과 대결을 하는 대립구도를 가졌었던 캡틴 파스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스톰트루퍼를 8마리, 아 이제는 너 스톰 아니지? 네, 이렇게 7마리와 핀까지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어떤 피규어든 간에 센샷이 질리기 때문에 스톰트루퍼들도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또 멋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다른 피규어들에 비해서는 가격대가 굉장히 좀 저렴했습니다. 원래가 저렴한 거 아니에요. 원래도 20만원 초중반대지만 인기가 조금씩은 떨어지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10만원 초중반대 대부분 구했습니다. 물론 합본들은 두 개 합치니까 뭐 20만원 중반이 넘어가긴 하지만 그래도 한 채 가격에 두 채를 소장할 수 있는 나름의 이걸 사기 위함의 이유는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려보면서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